나한테 도장을 변화시킵니다. 헌신? 헌신이다, 헌신.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모든 모기를 주는 거지. 카카. 손절 축성 20대 지가 무슨 나가블린인 줄 알아. 결론 여류 육체수야. 전계단 딜카드 안 주는 점프 딜 좀 줘. 아. 기본 카드로만 잡으려니까 뒤지겠네. 아이 미친 이딴 것만 줘. 아이 뭐 어쩌라는 거야. 나가볼린 아니면 죽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왔는데 어째 나가볼린도 못 잡을 것 같아.
야가블린은 그래도 퍼펙트하네. 와처는 와처다. 수상할 정도로 라가블린과 와처를 잘 잡는, 와처란다, 슬라임을 잘 잡는 울화 4평 개척 다 쓸만한데 뭘 쓰지? 딜카드 너무 없는데 현실 개척할까? 근데 울화도 되게 좋을텐데. 체력 쓰레기 됐다. 체스. 연막 던져. 회오리 타격으로 광휘. 흠이, 이게 뭐야? 정말 후줄근하다. 빈세장 마렵네. 이마 깰 수 있을까? 쪼개는 가면 있는데 제거 더 열심히 볼까? 경각색이
경각 안 잡혀가지고. 아씨, 나한테도 연막탄이라는 게 있다. 방금 서순했네. 엄청 쉽게 잡긴 했다. 쥐. 광휘 다 빠지는 거 너무 아쉽네. 딜 다 떨어지는데. 어? 헐. 헐. 분화 제발. 고작 단 먹으려고 추월 떴네. 어허. 추월 자리가 있을까? 덱도 이미 17장인데. 와호. 개그튼 겜. 제거 이벤트 떴다 진짜. 왕왕. 아유 떴다. 둘 중에 하나는 뜰 줄 알았지.
어디 하든. 오다닥. 아, 엘리트 잡을 수 있지 않나, 솔직히. 뱀식물은 못 잡았지만 개노삼은 잘 잡는구만. 뱀 및 개노삼. 이거 향로 스택 맞지 않나? 유물 안 주는 명예 엘리트. 분화 안 뺏기니까 괜찮겠지. 분화가 중요한 거니까. 사색 되찾아오고. 개굴 날 먹이네. 가자, 광광. 향로특. 아무것도 안함. 비갈김, 진성모독, 염원, 미라손 염원. 알만도 할 텐데. 그냥 휘갈김이나 잘 쓸란다. 휘갈김 하나 더 할까? 2위. 휘갈김 저거 쓰려면은 또 강화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딱히 강화해야 될 카드가 없긴 해. 그러면 넣어도 되는 거 아닐까? 근데 한 장만 써도 두 장 넣었을 때 이득이 좀 애매한 카드긴 해.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엿꽂이다. 쪼개는 가면 보고. 근데 상점 강제네. 아니네. 의조길이네. 헷갈렸네. 어허.
회오리 타격 꼴보기 싫어. 진짜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집었는데. 강솜? 강솜 쌍절곤. 쌍절곤 하나에 제거할까? 왕풍의 축성까지 하면은 쌍절곤 괜찮을 텐데. 회오리 타격 저거 지워버리고. 당신은 금을 보고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 정직한 스트리머군요. 아차상으로 천만큼의 모기를 지급해드렸습니다. 안돼. 모기 싫어. 허허. 광위 하나 줄까? 광위 솔직히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 광위를 뭐 두 장이나 써. 두 장 쓰니까 세긴 세더라 근데. 대충 무회나 나오면 되겠네. 쌍절곤도 일하고 있고. 숭배 원투찬가. 휘갈김님 제발. 젠장. 대염. 망할. 4스택 6스택 좋다. 손절 쓸까? 손절 쓰는게 방어도 훨씬 잘 쌓일텐데. 일마여로 지금 방어도 다 못채울거고. 쏘가있는 가면으로 제거 더 봐야겠다. 제거만 계속 봐도 덱 파워는 오를 것 같고. 물거리 현실 지배. 지금 덱은 현실 지배 쓸거 없지. 평가 통찰
플러스 되긴 한데. 추월 메이오나 잘 하자고. 까까. 얘 탱글탱글해서 때리기 귀찮아. 하나 더 지우면 얼굴 되긴 되네. 근데 이거 저주 태우고 도는 거라 첫 턴에는 안 돌아. 뭔가 딜이 답답하네. 평가를 줄까? 아니야, 평가는 아직 쓸 일이 있을 것 같고. 오호. 축성은 쌍절곤 볼 때 도움 될 것 같네요. 실수했네. 회전. 비기유물. 비기유물 담배. 아, 뭐 이런 걸 다. 아, 역시 담배를 주시네. 아, 감사합니다. 어림도 없지. 개틀벨 삽.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 실과 바늘. 어이가 없네. 열반수액 지금까지 도움 한 번도 안 됐네.
열받네. 언럭키 광키. 바람 부니까 바람 겁나 차다. 추월을 강화할까 휘갈김을 강화할까. 내 평은 강화 안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일진광풍 강화할까. 지금 뭐 코스트 쪼들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미라손 있어가지고 차라리 뒤로 올라가게. 별로 중요한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아서. 아무거나. 너 증조. 상태 이상 안 넣으니까 좋네. 동동동. 어? 으악! 잘 못 써서 바보. 아씨 꼬였네. 한컨 되나? 어, 에임 이슈 날 뻔. 때려야 방어도가 올라서 한컨을 못해. 아니 이제 첫 보스 잡은 거야? 참.
하루 종일 잡네. 첨탑 부수던 진짜 와처는 어디가고 가짜 와처만 남았지. 거짓된 와처. 죽이면 안 돼. 향컨 해야 돼. 아이 근데 향컨 해야 되나? 창방 쉽게 잡을 것 같은데. 죽일까 그냥. 어차피. 아 향컨 하자. 알건 해야지. 한 컨, 3컨. 예, 24시간 가게 문을 연다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새벽 3시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오 새벽 3시다. 어? 지금 3시인데? 3시에 햄버거. 햄버거가 가장 맛있는 시간. 새벽 3시. 일단 제거하는 게 맞고. 축성 잘 썼다. 나. 아. 결국에 심장에서 안 도는 거지 지금. 에바네. 파워 포션. 아이고 휘갈기 만드는 거 봐. 그리고 기껏 향로 가져온 거 어떻게 날렸네. 아 힘 깎았어. 언제 잡어 이래서. 밀집 깎이는 디펙트보단 낫지.
리피트. 아, 향로 우스테기는 기다려. 아씨, 향로 우스테그 안돼 진짜. 다음 턴에 잡으면 된다 이제. 방금 문화를 썼는데 어떻게 문화가 뽑을 카드 너미이지? 신기한 슬더스의 세계. 힘포션 회피도약 붕괴. 회피도약 손해일건데 아마. 힘포 파포 드포만 선택하면 될것 같은데. 드포 빼고 힘포 넣을까? 신속포션 파워포션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신속포션보다 힘포션이 낫긴 할텐데. 뭔가 신속포션 뺀다는게 상상이 안가네. 아, 저 턴엔드 완전 쓰레기네. 4세기 지금 빠지면 안 되는데. 회피도약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빠져도 상관없는데. 낙방어 오지는 부분. 이긴 것 같은데. 회피도 약 버려도 되겠지? 아니다, 이거 수비하고 회피도 약도 버리긴 해야 되는데. 향로 때문에 또 이번 턴에는 못 써.
퍼펙트는 못했네. 방금 드로 한번 꼬였으면 갔다. 승리 완넘. 아이고 왓처로 왜 이렇게 힘들겠겠냐. 왓처야 케어.